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민법 좀비 기출특강 제57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민사특별법 파트도 결코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집합건물법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6번 집합건물법 옳은 겁니다. 기억, 각 공유제는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맞았죠? 사용은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니은, 전유라, 구분소유자입니다. 구분소유자. 니은,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 전속 기간은 사용이 아니라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이죠? 틀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드실 비용은 등기할 필요 없다 그랬죠?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리을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게 담보 책임 당연히 지하겠죠? 옳은 거라 1번이 정답입니다. 7번 집합건물법 틀린 겁니다. 기억,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었다면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구분소유권 객체가 될수 있다 그랬죠? 기억도 아주 중요하고 계속 반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은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 즉 매수인 등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다시 니은 보세요. 예를 들어 읽어볼게요.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원래 소유자가 갑인데 특별승계인이 을, 갑으로부터 을이 샀죠. 을 특별승계인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병, 제3자 병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각 특별승계인들이 을과 병, 을과 병은 자신의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 지급해야 됩니다. 공용 부분 체납관리비는 매수인이 승계하죠. 그러니까 원래 갑이 밀린 걸 을, 을이 냈어야 돼요. 안 내고 병한테 팔았죠? 그러면 을, 병둘다 중첩적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판례죠. 맞았습니다. 디귿 전유 부분은 구분소유권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합니다. 틀린 거라 1번이 정답입니다. 8번 집합건물법 설명 옳은 겁니다. 자, 기억은 우리가 밑에 공인물 보존에 관한 판례 공부했습니다. 갑을 병이 3명이 공유하는데 갑이 과반수고 이들 소수 지분입니다. 근데 을, 소수 을이 과반수 갑, 갑 동의 없이 전부를 무단으로 점유합니다. 과반수 갑 동의 없으니까 무단 점유죠. 그럼 이 점유는 전부 불법입니까? 아니면 을 지분 6분의 1만큼은 적법입니까? 전부 불법이라 그랬죠. 을은 자기 지분만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임을 눈꽃만큼 사용하더라도 무조건 과반수 동의해야 돼요. 을 점유는 전부 불법입니다. 자, 그럼 이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 병, 병이 을에게 전부 인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을 점유는 전부 불법이라 과거 판례는 병은 전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최근에 없다라고 바뀌었습니다. 병 니도 소수죠. 그러니까 니까지 것. 니도 소수니까 니까지 것이 인도 청구는 과합니다. 대신 너는 지상물 없애달라고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면 충분히 보호되고 인도 청구는 못합니다. 이 판례를 위쪽의 기억 지문에 유추해서 판시합니다. 다시 밑에 판례를 위쪽의 기억 지문에도 유추합니다. 그럼 기억, 관리단지 백결이나 다른 구분소유자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 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또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유 부분에 보존행위로서 인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밑에 사건과 똑같이 판시합니다. 같은 법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은 아래 하단에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험에 처음 나왔죠? 자, 1층 단면도면 1층. 1층에 여기가 갑이 구분 소유자, 현재 골프 연습장 운영합니다. 여긴 을, 병, 정, 이 소유자가 4명이에요. 1층에만 소유자가 4명 있는 집합건물이죠.
가운데가 복도인데, 복도. 이 복도 파란색 부분을 갑이 여기를 을병정 동의 없이 복도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합니다. 즉, 그 파란색 부분을 퍼튼기를 두고 소파를 놔두고 이갑 고객들이 무단 점유해요. 과거 판례는 어차피 복도나 계단은 어차피 임대할 수 없으니까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네, 판례가 바뀌었죠. 이 갑이 파랑새 부분을 무단 점유하면 다른 구분 소유자 을병정은 아예 사용할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긴다고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병정에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라고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위쪽에 니은 지문 올라가요.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구조상 공용 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이제 부당이도 반환해야 한다고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았습니다. 전 지금 기억 틀렸고 니은 맞았고 디귿입니다.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옳은 거라 니은과 디귿이 정답입니다. 9번 집합금법상 관리 및 관리위원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관리인은 임차인도 될수 있다 그랬죠.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번 구분소유자가 10이 맞아요. 10인 이상일 때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집행관리인을 10인 이상일 때 선임할 의무가 있죠. 2번이 정답입니다. 뭐 3번은 몰라도 되겠습니다. 4번 규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수 없다는 게법 내용이죠. 5번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법령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집합건물법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